안녕하세요. 설인이들 리유예요. 오늘은 설해마을에 있는 소고기집에 갈 건데요. 이곳은 제가 한 2년 반 전에 다녀왔던 곳입니다. 오랜만에 포잉 들어가서 리스트를 보다가 대박 파격 할인 40%를 보고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예약해버린 곳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익숙해서 지난 과거 내역을 찾아보니까 17년도 10월에 제가 다녀온 곳이더라고요. 그때가 한 인당 5만원인가 7만원대 가격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괜찮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가격이 2배가 오른 코스가 생기고 가게 분위기도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 파격적인 할인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설인이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다녀오자마자 편집에 들어갔어요. 할인 이벤트는 5월 말일까지 포잉해서 하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혜택 받아서 방문해보세요. Y스타일은 지하철 이용 시 고속터미널과 신반포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고 자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매장 바로 옆에 발렛부스가 있으니 발렛을 맡기시면 됩니다. 발렛비는 3,000원이에요. 이름이 왜 Y스타일인지 찾아보니까 여기 사장님 성 이니셜을 따서 그렇다고 하네요. 예전에 왔을 때는 그냥 화로구이 술집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직원분 복장도 그렇고 조명이나 인테리어도 그 전보다 상향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테이블은 세월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것 같네요. 먼저 런치 코스는 AB로 구성되어 있는데 런치 A코스는 58,000원, B코스는 75,000원입니다. 디너는 시그니처 코스 10만원, 프리미엄 코스 15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할인 대상은 런치 B코스와 디너 프리미엄 코스가 해당됩니다. 저는 이날 디너 프리미엄 코스를 먹었고 원래 가격은 2인에 30만원인데 19만 5천원에 식사했습니다. 그럼 바로 Y스타일의 디너 프리미엄 코스 시작합니다. 테이블에 바로 음식과 커트러리를 놓는 게 아니라 큰 원목으로 된 받침대가 따로 있어요. 이 홈에는 스마트폰을 거치하면 된다고 하네요. 오, 특이하고 신선합니다. 첫 번째로 식전 음식 3종과 스튜가 나왔습니다. 이 스튜는 8시간 이상 푹 끓였는데 위에 생크림과 트러플이 올라가 있어요. 아래는 고기 덩어리가 큼지막하게 들어있고요. 오래 끓인 만큼 맛이 굉장히 진한데 스튜는 생토마토가 들어간 데미글라스랑 카레를 섞은 맛이고 생크림이 들어가서 끝맛의 고소함이 올라옵니다. 고기는 아주 부드럽고 연하고 고급진 장조림을 먹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나온 쭈꾸미와 봄나물 페스토입니다. 아,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쭈꾸미는 아주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 아래에 있는 건 게장이고 위에는 김부각과 새우 티일이에요. 게장을 듬뿍 얹어서 먹으면 됩니다. 게장이 수분감 없이 포슬포슬한 질감인데 게장 특유의 향과 맛이 진해서 맛있었어요. 하지만 김부각과 튀일이 바삭한 게 아니라서 씹는 즐거움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상큼하게 절인 유자 방울토마토입니다. 입가심용으로 맨 마지막에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 침샘 터집니다. 엄청 새콤 상큼 달달해요. 아래에 있는 이 즙도 너무 맛있어서 들고 마셨습니다. 이거 주스로 나오면 사 먹을 것 같은데 안 나오나? 다음은 회 3종이 나옵니다. 육회와 성게소예요. 성게소를 잘 감싸서 옆에 간장에 찍어 먹으면 되는데 저는 간장 안 찍고 그냥 먹었거든요. 어쩐지 간이 없으니까 그냥 소고기 회랑 성게소 맛이었어요. 성게소는 수분감이 있고 진한 고소함이 느껴지기보다는 고소함이 은은하게 왔어요. 쿰쿰함은 전혀 없었고요. 둘 다 굉장히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겉면을 아주 살짝 익힌 소고기 초밥인데 너무 부드럽고 같이 나온 단짠 소스 간도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양념된 육회는 양념이 꽤 강해서 완전 찐 술안주 느낌이었어요. 이제 불판이 들어오고 이 소스까지 등장한다면 메인인 소고기가 나올 타이밍이겠죠? 가운데 작은 바에서 사장님이 소고기 세팅을 하시는데 영상 찍어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는 우설이고요. 깨뚱심. 이거는 이렇게 새우살, 이렇게 새우 모양으로 말려있다 그래서 새우살. 이거는 부채결이라서 부채살 혹은 낙엽살이라서. 프리미엄 코스에서 1인이 먹는 전체 고기의 양은 200에서 25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고기 세팅하는 모습 잠시 보실까요? 너무 예쁘죠? 이거 다 생화인데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아서 카네이션도 준비하셨더라고요. 이제 고기를 구울 건데요. 우설이 첫 번째고 뒤이어 부채살도 구워줍니다. 잘 구워진 우설은 반절로 잘라서 양념된 파와 같이 먹으면 돼요.
잘게 썬 파가 고소하게 양념이 돼 있는데 파의 알싸한 맛이 맵지 않을 정도로 딱 좋게 남아 있습니다. 우설 너무 야들야들하고 잡내도 안 나고 양념된 파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우설 식감은 뭐 쫄깃하고 탱글탱글한데 입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느낌이라고 할까?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또 파를 듬뿍 해서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부채살은 레스팅을 잠시 거치는데요. 굽는 시간이랑 레스팅 시간이 짧았던 탓인지 속까지 열 전달은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고기 맛은 좋았습니다. 고소하고 안에 힘줄도 질기지 않고 쫄깃했어요. 여기에 잘 익은 통마늘까지 함께 먹으면 맛이 배가 되죠. 이곳에서 직접 만든 간장 소스인데 찍어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요. 이제 새우살입니다. 새우살도 아까 부채살과 익힘도가 같은데요. 부채살 먹을 때 굽기 정도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정확히 부채살과 똑같은 굽기로 구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새우살은 부채살보다 두께가 두껍고 지방이 많이 껴있는 부위라서 좀 더 익혀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꽃등심은 더 익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꽃등심은 안까지 잘 익었죠? 제가 이 집 고기를 먹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고기를 계속 먹는데도 느끼하다거나 물리다거나 하지 않아요. 한우 오마카세가 느끼하고 속이 부담스러워서 가기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한번 방문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꽃등심 역시 육향 좋고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이 다음 메뉴가 스키야키인데 그 전에 콩, 잣, 깨를 이용해서 만든 국물과 면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면은 덜 익었나 싶을 정도로 툭툭 끊기고 국물은 맑은 콩물 먹는 듯한 그런 맛이에요. 간은 짭짤하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뭐 딱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듯 다음은 스키야키입니다. 스키야키를 먹기 전에 의자에 가방이 있었는데 그 위를 천으로 가려주시더라고요. 이유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불판에 파와 버섯을 구워준 뒤에 얇게 썬 고기를 살짝만 구워주고 거기에 간장 소스를 부으면 고온에 소스를 넣었더니 엄청 튑니다. 그래서 아까 의자에 천을 덮어뒀던 거예요. 비주얼과 소리가 가장 압도적인 음식이었어요. 고기가 얇아서 달고 짭짤한 소스가 아주 잘 뱄습니다. 구운 파와 버섯도 너무 맛있네요. 노른자도 같이 주는데 푹 찍어서 먹으면 돼요. 고기가 꽤 커서 입에 가득 차는데 부드러워서 몇 번 씹으면 금방 사라져요. 녹차에 밥을 말아먹는 오차즈케입니다. 그런데 위에 모나카가 올라가 있네요. 이거는 처음 보는 구성이에요. 모나카를 부수면 안에 밥과 구운 연어 살이 들어있습니다. 연어가 있어서 생선 향이 퍼지고 맛있네요. 제가 원래 밥에 뭘 말아먹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간이 잘 돼 있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아까 올라가 있던 모나카는 녹차에 젖으니까 되게 몽글몽글한 식감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유형의 오차즈케였는데 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반찬도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토마토 김치였는데 진짜 특이하지 않나요? 눈 딱 감고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맛있더라고요. 토마토에 고춧가루 베이스의 양념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좀 놀랐습니다. 이제 트러플이 나오는데 샤토브리앙과 푸아그라 위에 갈아서 올려줄 겁니다. 맨 아래는 조린 무, 그 위에 샤토브리앙, 바로 또 그 위에 푸아그라 순으로 쌓여 있어요. 맨 아래 푹 절여진 무가 감칠맛을 담당하고 있고 푸아그라의 녹진한 맛이 풍미를 살려줍니다. 소스는 발사믹 소스인데 들어올 때부터 향이 엄청 강했어요. 향만큼이나 맛 또한 진합니다. 고기랑 푸아그라랑 무랑 같이 먹으니까 맛은 있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건 샤토브리앙처럼 좋은 부위의 고기가 너무 진한 양념에 맛이 가려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에이스 메뉴가 나옵니다. 바로 순두부찌개인데요. 갑분 순? 갑자기 분위기 순두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나왔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국물이 빈틈없는 진한 맛이에요.
흰 밥이랑 아주 찰떡이라서 일행이랑 계속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옵니다. 메밀차와 망고 푸딩이에요. 직접 만든 망고 푸딩 위에 생크림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껍질을 설탕에 졸여서 올렸어요. 상큼한 망고 향이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주네요. 이렇게 오늘은 설해마을에 있는 Y스타일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진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Y스타일의 고기가 막 엄청나다 라는 느낌은 좀 덜 들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고기를 계속 먹어도 느끼하다거나 물리지가 않아서 기름진 고기를 피하고 싶은 분들에겐 알맞는 곳 같습니다. 그런데 앞 접시도 그렇고 가게 인테리어가 이자카야 느낌을 다 벗지 못해서 인당 15만원의 가격이라고 생각했을 때 살짝 아쉬운 느낌도 들어요. 제가 오늘 식사한 코스는 디너 프리미엄이었지만 런치 뷔페 구성도 상당히 좋아서 런치로 방문하시는 게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까지는 할인해서 인당 49,000원인 셈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순두부찌개 땡긴다. That's what you get, get what you get, get what you get, get what you get.